자, 시작합니다. 와, 덤벼. 가보죠. 날씨도 좋네요. 사건 소음 발생기를 저 위에다 설치하고요. 차로도 좀 빵빵 거려볼까? 레벨 빨리 올리자. 여기서부터 딱 100타일을 넘어갔나 보네요. 사건 소음기가 한 100타일 정도 됐고요. 사건으로 좀비 끌어오는 게. 여기? 여기서 한번 터트리고 해야겠는데? 생각보다 위에서 터트려봤자 여기 있는 것들이 안올거 아니야. 여기다가 터트려서 한번 잡아보자. 튀어요! 이 집? 이집 정도면 될것 같네요. 열어. 자, 이리로 오시면은 단두대로 잡고요. 저 문수리 이거 아니지? 하나, 둘. 오, 이거 평균도 좀 빨라졌네. 전체적인 공속이 빨라져가지고 평균도 좀 빠른데요? 야, 얘로 평균해도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좀 기대가 되네요. 얘로 평균해도 맛있겠는데, 이거? 나중에 얘로도 한번 평균해봐야겠다. 뭐야? 받아. 여기도 닫고요. 뭐야? 마차트 곡괭이가 왜 일반 집에 있어? 여기도 세이프 하우스였어? 세이프하우스는 아닌데 신기하게 잘 나왔네요. 뭔가 수상한 집이야. 지도에 뭐라도 찍혀있던 집이었나? 나 반을 주웠나? 잠시 확인해보죠. 아, 주웠구나.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무사히 식사로 좀 하면서 좀비 모이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몸무게 어때? 76kg? 찌워야 된다. 얘 일을 좀 시켰더니 몸무게가 계속 빠지네요. 맥주 한잔해. 이러면은 얘 기분이가 좋아질 것 같아. 좀비 좀 모이고 있나 이제? 한번 볼까 슬슬? 고. 여기는 얼마나 모였을까? 적당히 모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 됐나? 한요 정도 모일 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많이 모일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뭐 오고 있긴 하네. 조금씩. 갑시다. 약 먹어요. 자, 오세요. 좋아, 좋아, 좋아.
훌륭한데? 오 예. 무기 바꿔. 에 역시 쉐스랑으로 하면 밀린다. 좋아요. 요거는 하다가 실수로 물릴 수 있어요. 거리가 어느정도 가까워지면은 공격 대신 밀치기가 나가서 좀비가 때릴 틈 줍니다. 아 그동안 즐거웠는데 뭐야 지금도 훨씬 빨리 뜨네요. 앉아도 휴식해. 야 이거 무기 빨리 만들어야겠지? 저거 쓰다가 이거 쓰니까 역체감이 좀 많이 나네요. 마치 60Hz 정도의 모니터를 쓰다가 144로 바꿨는데 다시 60으로 바뀐 느낌이야. 수아 반갑습니다. 자 다시 침착하게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아 잠깐만 너도? 숫돌로 잠깐 수리하자. 오케이. 다시 도파민 온. 좋아요. 자 일로 오렴. 컴온. 좋아요. 해소하고 파밍하자. 공격 진짜 빠르네요. 그러니까 되게 만족스럽네요. 얘는 수리를 하고 됐어. 쇼핑 카트 껴요. 갑시다. 오. 아 맞다. 자동 습도 그거 해놨지? 이거 다시 직시 습도로 바꿀게요. 즉시. 고. 안 나왔나? 다음 좋은 유명함 없네요. 확실히 더 많이 잡아야겠다. 쉽게 쉽게 올라가진 않는구나. 누구요? 나 문득 떠오른 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아직 안 넣어놓은 거 보니까 안 가져왔네? 중요한 거 한 개를 제가 놓쳤네요. 가져오겠습니다. 자, 카트는 다시 차에다 집어넣고요. 뭐야? 주워서 넣어야 되나 보네? 아! 다시 다 들어갔네. 뭔가 있구만. 잠시만요. 자동수득 켜짐. 내가 안에서 자동수득을 한번 켜버린다 보네. 잠깐만요. 들어가서 다시 넣읍시다. 에헤이 뭔가 이상하다 했다. 너? 시소리고 내가 버튼 한번 눌러놔봐. 엄청 오래 걸리네.
그치? 카트 놓고 출발. 나 실수로 놓친 게 있어. 돌아가서 저거 챙겨서 해야 되는데. 카타나. 미래를 위해서 카타나 챙기시다. 놓칠 뻔. 이 세이프하우스에서 카타나를 먹었단 말이죠. 요거를 안 가져갔어. 다른 칼은 기념으로 챙기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요거 하나죠. 길이 쾌적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건 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야. 아주 훌륭합니다. 쓰레기 자연 분해합시다. 집어넣고 출발. 넣을 거 넣고요. 자, 이제 위쪽으로 가서 한 여기 삼거리에 터뜨릴까? 여기서 터트려서 잡았고, 이제 슬슬 여기 위에 또 좀비가 있죠. 야, 이것들 다 긁어보는 건 일이다. 역시 레벨을 올려서 키스위치를 터트리던가 하는 게 맞다. 여기서 터트려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하루빨리 그냥 키스위치를 찾는 게 제일 빠르겠어. 그래도 일단 여기선 한번 터트리는 게 맞습니다. 전기를 물어야 되니까요. 갑시다. 마침 고집스푼 밥이니까 여기서 터트리고 잡으면 되겠네요. 터치.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한 여집에서 잠을 잡시다. 계십니까? 집 보러 왔어요, 집. 뭐야? 이거 그건데? 이것도 이벤트인데? 이거 기타 리스트 이벤트 같은데요? 검은색 기타, 빨간색 기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무슨 기타 리스트가 좀비가 된 거겠죠, 내가? 실존하는 인물이던가, 이게? 아무튼. 이거 무슨 이벤트예요? 기타 치는 분두분 있네요. 기타 깨끗하게 썼네. 레고도 풀이네. 스피커도 딱 돌리고. 스피커? 스피커 분해하자. 스피커가 자주 나오진 않을 텐데. 급조된 방어장치에 사용된 자. 급조된 방어장치? 들어와요. 마지막까지 자유 노래한다. 낭만 있어. 노래하다 갔어. 마지막까지. 나 생각에 빠지게 해준. 기타리스트 집이라서 그런지 스피커가 또 나왔네. 물 한번 떠야겠네, 마침. 물 뜨시다. 가고 있네요. 침착하게 잠이나 잡시다. 담배 피고 술 한잔 할까? 숯돌도 집어넣고요. 파란 펜 없어내나? 파란 펜도 집어넣어야겠어.
잡시다. 전기에서 물도 마시게? 아유, 깨끗해요, 깨끗해. 미네랄 섭취까지 할 수 있어, 심지어. 좀비 세상에서 미네랄? 쉽지 않거든요. 네모카이. 진짜 7수지.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요 정도? 그래. 일반적이긴 하지, 그게. 자, 잡죠. 요 놈은 서 있어도 잡히겠는데? 무기만 안 붙어주면? 좋아요. 들어와. 단두대 하는 것 같아, 마치. 캬. 시원하다. 이게 창술사지. 창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나와. 창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색이 나네요. 근데 저거 할 때 무기 부서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있긴 하네요. 무기 부서질 때 이제 얘가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밀치기가 나가거든요. 근데 서서 밀치기 하면 제자리에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컨트롤. 토끼 컬렉션 다시 모읍니다. 뭐야, 토끼 어딨어? 귀찮아. 바닥을 보자. 아직 살짝씩 오고 있었구나. 다 와. 오븐, 이거는 완전 그거네요. 이전에 제가 루이빌 정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도끼가 주류였거든요. 루이빌 정화 프로젝트의 사실상 창 버전이에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좀비를 좀 모아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귀찮으니까 군용배낭에 자동소득 켜놓고 파밍을 하죠. 카트 끌고 오기도 귀찮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서화 반갑습니다. 끝이야. 굉장히 적긴 했어. 근데 일단 이 정도로 전기 사랩 찍힐지도. 내 차 어디 갔죠? 아래 있겠지. 전기 사랩을 찍는 게 일단 중요해요. 킬 스위치는 터트리면 해. 여기선 중심궤도 터트리면 죽음인데요. 여기 정도면 터트려도 잡을만해. 일단 집으로 갑니다. 역시 범위가 짧긴 하네. 살짝만 벗어나도 좀비들이 쫙 보이네. 역시 킬 스위치가 최고인가? 킬 스위치라면 이것들이 내 눈에 안 띄었을지도. 자, 일단 돌아왔고요. 내부에서 일단 분해할 거 분해해보죠. 레벨이 찍히는지가 일단 중요하니까. 오, 더 할 거 있긴 해요. 일단 찍히진 않았네. 무전기. 뭐야, 이 군용 무전기는 지그차기를 해버려야겠다. 실수로 분해하려. 아, 설치를 하자.
설치하는 게 낫겠어. 이러면 분해하진 않지. 됐어요. 설치를 하고 이머전시로 해서 켜놔 일단. 자, 이것도 분해합시다. 좀비들 꿈 꿔본 적 있나요? 아예 꿈속에서 좀비하고 싸우다가 엄청 싸운 적 있어요. 많이 꾸지, 존버이드 꿈. 많이 꿉니다. 조종해서 싸운다? 조종하는 거죠, 사실. 이 화면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도. 꿈속에서 저번에 그 CJ 정화 프로젝트 할 때 물렸잖아요. 그 꿈을 꿨었어. 물리고 났어. 꿈속에서는 도망쳤어. 꿈속에선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평행세계에 선호는 살아남은 게 아닐까, 그러면? 아련했나 봐, 내가. 물론 그 이후에 선호 주니어가 뜻을 이을 예정이긴 한데요. 아, 레벨 살짝 부족한 거 열받네. 거기 한번 가볼까? 아니다, 거기 없을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기억이 희미한데 다시 가봐야겠네. 어? 방송 나온다. 어? 여기에도 있지? 이것도 좋아야겠다. 오늘 날씨 어때? 포근해, 맑은 하늘. 오케이. 이것들은 넣고요. 군용배난도 두 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서 넣을 겁니다. 가자. 일기예보 지려요. 그러니까 쓸모가 많죠. 아, 레벨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나 카타나 스토리를 위해서 좀비를 많이 잡기 위해선 좀비를 긁어 모으는 킬 스위치. 4렙을 빨리 찍자고. 오! 잠깐만, 하나도 안 부딪히는 건 좋은데 엄청 딱 그렇대버리네. 무기만 어찌 구하면은 좀 편안할 것 같아. 무기를 구하기 위해선 수많은 좀비를 잡아야 돼. 좋아요. 일단은 그래도 차량 나름 멀쩡하고요. 아, 괜찮아. 수리하면 돼. 이건 제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냅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데요. 원래는 부딪히더라도 안 다치게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느리느리 같지만. 잠깐! 대형망치 두 종류가 다 나왔네요. 이 두 대형망치 실제로 아이템 코드도 둘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뒤쪽이 좀 더 원하는 게 있는지 보러 왔어. 겸손해서 이거 가져갈까? 대형망치를 파밍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두 개 다 챙겨가죠. 집착 테이프. 그냥 여기서 바로 터져. 여기가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목표는 여기서 전기 4렙을 찍기. 레벨 거의 다 찍긴 했어. 길가에 대형망치 두 개는 처음 보네. 그러게요. 보통 한 개, 한 개 정도인데 두 개는 저도 처음 보긴 해요. 아, 여기 컴퓨터 그래도 있네. 찍겠는데?
부족한데? 자, 요겁니다. 레벨 어때 이제? 아, 살짝. 아주 살짝. 위층에도 있을까? 오, 있으면 좋겠네요. 아, 여긴 없어? 왜 컴퓨터 쓰지? 여기는 상사가 컴퓨터 쓰지 말라고 했네. 오, 나이스. 좋아요. 됐어, 됐어. 휴. 난 킬스위치 조건은 해금을 했고요. 집 앞에다 터트려가지고 집 근처를 완전히 초토화시킬까? 중심가에 터트린 건 좀 쫄리고요. 아니, 물들이 다 왜 이래? 킹받네, 이거. 물들이 죄다, 이거. 아, 열받아서 안 되겠어. 담아가자. 직접 담아. 애들 다 안 차 있어가지고 열받네요. 물 빼버려? 어, 뭐야, 좀비 있잖아. 방 오른손에 들어. 양손 무기도 오른손에 들 수 있죠. 어, 여기서 평캔해줘야 되네. 이건 자동 평캔 안 되네요. 어, 제가 직접 평캔하겠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평캔 쓰네. 자동 평캔을 쓰는 창을 쓰더라도 이제 이거 한 손으로 들 때가 있어서 그때는 또 평캔 써야죠. 뭐 별 수 있나요? 어, 이러니저러니 해도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거 특성 때문에 공속이 되게 빠른데요. 마치 도끼 10렙 손도끼 같은 느낌인데요. 공속이 되게 빨라지긴 하네요. 도끼 10렙 손도끼보다 살짝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정도? 도끼 10렙 찍고 손도끼 쓰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팔. 여기 계시네. 갑시다. 아, 생존자 발견. 단둘이 한 손이 더 빠르지도? 그러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한 손으로 들면은 엄청 빨리 지칠 거예요. 좀비 16배는 이제 안 하시나요? 아, 조만간 그 컨셉도 보고 싶어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컨셉 보고 싶으면은 해줄 수도 있긴 하지. 자, 꺼내고 많이 들어있는 걸로 집어넣죠. 아, 아, 괜찮아. 어차피 별로 안 들어있었어. 이거는 약간 여기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잠을 자는 느낌으로 갑니다. 자, 일단 레벨은 지켰지. 그럼 바로 만들어볼까요? 경보기, 킬 스위치, 그리고 한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용도로. 이미 샷건 정도만 써도 잔뜩 모이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모을 필요는 없으니까. 됐어요. 킬 스위치는 두고 있고요. 집 앞에 한번 터트려 볼게요. 아니면 저 삼거리에 터트려도, 아, 삼거리 좀 위험하다. 아니다, 집 앞으로 하자. 집 앞에 한번 터트려 볼게요. 킬 스위치. 장난 아니게 없겠지? 수리를 한번 더 해줘야겠네. 각오는 충분히 했습니까? 네,
이것도 거슬리는데 그냥 여기다 터뜨릴까? 내 쪽에서 터뜨리면 여기까지 안 오겠지 아무리 봐도. 아 근데 여기 아 집 있어. 바로 왼쪽에 집. 왼쪽 위가 집이야. 여기로 하죠. 까지 꼽고 있습니까? 근데 나 그 무기 어디 갔냐? 부서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서져도 넣어버렸나? 그런가 보네요. 아직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좀 참을게요. 내가 그래도 그 무기 없으면은 감당 못할 만큼 올 수도 있어. 침착하게 나가사키 짬뽕 있을 때 합시다. 여차하면은 이번에 부족하면 이것도 써야겠다. 어디 갔어? 마트 세차 안 꺼내. 빨리 지치긴 하는데 안정성은 좋긴 해. 나도 모르게 부서진 무기를 자동으로 갖다 둬버렸네. 차량 갑바 슬슬 합니까? 일단은 카타나 스토리 진행하면서 살펴볼게요. 그거. 카타나가 제일 먼저입니다. 무기가 제일 급해서. 왜냐면 또 무기 쓸 때 금속 용접 이런 걸로 쓰거든요. 토치나 이런 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토치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니 차량에 써버렸다가 토치가 부족하면 곤란하겠죠. 자,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넣어버린 것 같구나. 여깄다. 얘 꺼내고요. 수리를 해볼까? 최대한 많이 올려보자. 이제 킬수 CC를 터뜨리니까요. 많이 안 차네. 이제 연마용 혁지? 이거 만들어. 요걸로 더 수리하죠. 어잇. 끝이야? 어허. 3일 악천후? 아 3일 뒤에 악천후래? 잠깐만, 8월 3일이요? 그런가 보네. 이거 지금 잡는 거 맞냐? 싸움 길어지면은 내일도 싸우는데? 책이나 읽고 일단 기다려보죠. 내일은 괜찮대요. 아 그래요? 3일 뒤에 악천후라는 건가? 잡시다. 너무 많이 자세요. 그만 일어나. 잘려서 안 보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하고요. 렌티코. 터트려. 무기도 준비됐어. 얼마나 오르나? 킬스위치? 갑시다. 킬스위치 각오는 충분히 했습니까? 제 목표는 이제 한 여기 있는 것도 다 끌고 오는 거죠? 고! 대충 제 집에서는 소리가 나오게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내 집에 좀비 있었어? 내 집에 있는 좀비까지 반응을 해버리네요. 오이. 위에서 좀비 떨어진다. 간다치 파나? 유지키 한잔하고 잘까? 오, 이 녀석도 술을 많이 마셨구나. 제가 생각한 존버에 대해 재미요?
그건 바로 좀비가 아닐까? 좀비가 뭔가 발생을 시켜요. 여러가지 이벤트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 모드와의 조합으로 나오는 신선한 경험? 다양하네요. 또는 모드를 직접 만드는 재미?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여러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RPG라서 점점 세지는 재미가 있긴 해요. 지금 아직 중반 정도의 느낌인데요. 은시적 꾸민 재미이지 않나요? 아, 그것도 있죠. 존보이드의 재미는 좀 종합적인 재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미 요소가 있어. 점점 강해지고 싶으면 강해지는 재미가 있고요. 인신처 정리하고 물건 딱딱딱 두는 것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재밌죠. 저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한번 볼까 슬슬? 저 프로그래머인가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래머 맞죠? 관련과를 나오기도 했고 RPG 치고는 확률성 뽑기가 없군요. 모드로 있습니다. 무려 제가 만든 모드에 확률형 아이템 구현하는 모드 있어요. 멀티 서버에서 잘 쓰고 있다던데? 뭐 저기 끝이야? 그럴리가. 아래에서 엄청 오고 있을걸? 메이플식 BM은 없나요? 놀랍게도 내가 만든 거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에 있어요. 제가 만든 모드 중에서 메이플식으로 레전더리 옵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정상화의 신호로 유명하던데? 밈 하나 나오던데 정상화 밈 재밌더라고요. 좀비 사운드 나도 모르게 밀치기를 바로 해버렸네요. 근데 좋은 패치란 건가? 좋은 패치란 건가? 뭔지 모르겠네. 다 해줬잖아. 그리고 막 무슨 뭐 패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뭐야?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 메이플은? 최근에 안 하고 있어도 모르겠네요. 다 반어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있는 거야?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건강해지고 있는 건가? 아무튼 메이플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조만간 여차하면 메이플이나 해볼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전에 하던 거 남아있긴 합니다. 저기 모여있는 좀비에게 스나이퍼 저격으로. 아, 멀리서 저격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안전하게 잡는 모드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미 했습니다. 강화 생존기로 가십시오. 무기 강화 생존기에서 메이플 관련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를 멀리서 저격까지 합니다. 그것도 장난 아니었지. 멀리서 저격해가지고 이것들을 잡는 그걸 했었어요. 강화 생존기에서 지렸었지 그때. 존버드 핵은 못 들고나요? 그거는 곧 나올지도. 그 컨셉은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 생존기. 놀랍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 마셔? 어딨어? 옆이야? 잠깐! 여기야? 아니 세상에, 이거는 여기다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지금 여기 침대 놓여있거든요? 이거 옆에 사람 괴롭히려고 설치해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이거 여기다 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머리맡에 얘가 더 가까워요.
무섭네. 옆방 사람 괴롭히려고 좀 서재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침대 있잖아. 잡시다. 존보이드 세계관 켄터키 주만 그런 겁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켄터키 주에서 퍼져나간다는 스토리로 대강은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게 루이빌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상으로는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만 박살이 났는데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서 좀만 시간이 흐르면은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자, 다른 주도는 뭐였죠? 게임 시작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게임 시작 기준으로는 그런데. 어이씨 잠깐만. 뭐야 이것도. 뭐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애들이 오고 있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좀비가 없는 곳인데. 아 그래요? 난 루이비즈에서 왜 시작으로 알고 있지? 어쩜 그렇게 알고 있네요. 루이빌에서 뭔가 벌어져가지고 루이빌을 봉쇄시켰는데 봉쇄가 실패해서 다른 마을까지 다 전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루이빌은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마을도 좀비가 있는데 다른 마을은 봉쇄를 안 했단 말이죠. 일단 루이빌에서 터져가지고 빠르게 봉쇄를 한 거지. 근데 봉쇄 실패. 밖으로 못 나가게 봉쇄를 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여기인가요? 마을 중에 하나 봉쇄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마을이 있어요. 여기네요. 여기 완전 봉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존보에 대해 남주 여주는 없나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거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밥과 케이트라는 친구들 나옵니다. 남주랑 여주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 이 집이지? 이 집이 이제 존보이드의 남주랑 여주 나오는 집이에요. 나중에 스토리로 더 자세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스토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40버전 때. 39버전인가? 40버전 때인 것 같다. 노구리가 남주 여주 아니었나요? 그렇지도. 우리 시청자들이 또 너구리를 좋아하지. 그거 해봤습니다. 아직 덜 만들어져가지고 좀 아쉽지만 해봤었죠. 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와? 폭탄 떨고 싶어요. 그거는 폭탄 생존기 보러 가시는 것도. 그건 폭탄 생존기. 폭탄 생존기에서 그것도 했습니다. 저기에 폭탄 떨고 싶은 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검은 화면 됐네. 이거 검은 거 된 거를 직접 떴는 건 처음이네요. 왜냐면 이런 건 보통 폭탄을 터뜨리는 거나 하거든요. 저거를 직접 잡는 건 처음이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폭탄 떨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직접 잡아야 돼. 지금이라도 잡는 것이 또 시작해야겠어요. 환복 던지면 안 되나요? 아우 저거를 환복 던지면 큰일 나죠. 저거를 모으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모은 건데. 저거를 잡아가지고 지금 뽑아야 돼요. 카타나 스토리를. 잠깐만요. 빠르게 여기서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긴장 완화제가 없어. 긴장 완화제. 긴장 완화제를 내가 여기다 넣어버린 것 같아. 자동으로 주워져가지고 넣어진 것 같아. 긴장. 분류. 여기 있네요. 꺼내요. 갑시다. 아니 이것들 뭔데? 이것들 오른쪽에서 오는 건 좀 곤란한데?
나 카타나는 딱히 준비되어 있진 않는데요. 요거는 나가마키라고 창입니다. 보험으로 무기는 지금 현재 3개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마트세체 창, 그 다음에 쇠스랑, 그리고 이 무기. 그 차이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쓰라면 쓸 수 있는데 좀 위험하긴 하네요. 오른쪽에서 좀비 오는 게 좀 변수인데? 저것도 와버리면은 나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빙하면서 잡을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곤란하네. 오른쪽에서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걸 끌고 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잡았단 말이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끌어오고 있나 본데? 여기 위에서 끌고 있는 거 아니야? 범위가 대체 어느 정도지? 상상을 초월하네요. 창서도 레고룸 넘기나요? 그렇죠. 이거를 쓰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30창 쓰더라도 다 원킬 날 거예요. 레보르면 지금은 확실하게 잡으려면 요거죠. 요거긴 하죠. 나가마키. 난 커피 미리 한 개 먹어놓자. 4분의 1 다 안 오지? 가자 지금이다. 뒤늦게 이거 잡다가 또 와버리면 곤란하지. 자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와 덤벼 잡아보죠. 제트베이? 아쉽게도 이번엔 제트베이 없습니다. 잡자. 단두대 온!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창두대 온! 잡아요. 어허어허. 그리고 오지 말고 잡아 잡아. 들어와 들어와. 핫 둘 핫 둘 핫. 오 위험해요. 둘 핫 둘. 김밥 만들기 옷. 어이 물릴 뻔했네. 그래 여전히 앞에 있는 거 말고 딴 걸 때리는 이슈가 있고 각도가 안 맞으면 위험한 건 똑같아. 좋아요.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각도 뒤틀리면 안 맞는 건 똑같아. 자, 침착하게 휴식을 좀 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연마용 혁지 만들어서 더 수리할 생각해야겠어요. 벌써 내구도가 가기 직전이야. 지금 거의 좀비 상태야. 내 무기도 8번 수리했어요. 그런데 더 수리해서 쓰고 싶어요. 아직 저 검은색, 저 여전히 검은색일텐데 없나? 이것들? 무기 수리하고 가죠. 안 나왔는데? 갑시다 다시. 일단 앞에 있는 거 살짝 쉬운 애들은 이걸로 잡아. 바로 맞고 잡아요. 갔어! 창 레벨업? 오! 와 실력이다. 이거 사거리가 길어진 게 느껴져요. 오 일단 침착하게 위로 갈게요. 잠깐만 얘들아 이거는 좀 안되겠다. 일단 마스터 창을 등 뒤에 끼도록 하죠. 그래 거꾸로 돌리자. 헛. 지침 바로 떠버렸네.
요거를 뿌리치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한 여기쯤에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로 숨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서하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수리하고 싶은데요. 현재 필요한 게 혁지가 필요해. 낙이 나타도 나오나요? 나가사키 짬뽕은 있습니다. 나가마키? 낙이 나타도 있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있던 것 같은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무기 이번에 나왔어요. 내가 그 패치노트로 봤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 창은 싸우라에 들어있는 무기인가요? 요거는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바닐라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바닐라 무기예요. 요건 바닐라 마트트 창이죠. 오다가 좀 분리가 됐구나. 나머지 잡아. 내가 챙겨놓은 거 있나? 혁지. 요거 만들 수 있는지 주변을 그냥 계속 조사해봐야겠는데? 챙겨놓은 게 없나보네. 있었으면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떴겠지. 이러면은 간이식으로 이게 만들 수 있을 때 쓸 거예요. 안 나왔네 아예. 벨트든 뭐든 저의 꿈은 관우입니까? 나쁘지 않죠.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거 줄이려면 역시 저도 낙이 맡았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근데 지금 레벨이 오르긴 했어. 제가 지금 레벨이 7렙이에요 이제. 7렙이면은 나름 살상력을 가져요. 일단 관우 온? 저렇게 빨리 부서지네. 창 좀 남은 것 좀 있는지 볼게요. 일단 쇠스랑 새 걸로 바꾸고 제작된 창? 얘 좀 얘 내구도만 괜찮았으면 오래 썼는데. 살상력이 꽤 있는 편이라. 일단 마차체 창 넣고요. 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연마용 수도 급한대로 찾아볼까? 일단 넣어놔. 바로 수리는 못하니까 무게 차지하니. 바닐라 식으로 갈까? 오케이 자르고요. 바닐라 느낌으로 가봐. 무기 자체는 창으로 만들어요. 중식도? 이제 요거를 이제 잡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기를 위에다 그냥 깔아놓습니다.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요런 식으로 뭔가 많이 잡을 것 같은데 미리 깔아놓고 저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서 바로 무기 주워가지고 다시 쓰는 거죠. 의자도 여기다 한 개 깔아놓자. 난 터트린지는 엄청 많이 흐르진 않았으니까 최대한 계속 잡아봅시다. 그 수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명검을 이미 다 써버렸어. 도검을 가보죠. 와 팩맨이 모두류 무기 없이 할 수 있을까? 특성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지? 가보자. 와
자, 침착하게 잡아보죠. 가자. 킬 스위치요? 안 꺼져요? 이틀이라. 오늘 내로는 안 꺼집니다. 좋아요. 잡아. 지짐 떴어? 일단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보자.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좀 긴 김밥이 완성될 것 같네요. 많이 지침인데 위험하긴 하지만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잡을 수 있어. 오, 다음 단계다. 지금부터는 뛰지도 못합니다. 제가 좀 아슬아슬하겠는데요. Shift 누르고 있는데 달리기를 못하죠. 후딱 쉽시다. 허잇. 이번엔 식사를 한번 하고 어머니 밥상까지 뛰고 싸워볼까? 치직은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치직은 딜레이 빨라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서 치직으로 채팅을 하면 베스트. 잡아. 건강해지고 있는가? 폐가 떴군요. 오오. 손은 강화부대 공수도 없애도 될까요? 뭐 여차하면은 넣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진작에 넣을 수 있는 요소긴 했어요. 근데 뭐. 잡아. 강화 컨셉을 제가 또 할 때 만질 것 같아서 그건. 오케이. 야, 김밥이 매우 길어질 것 같다, 이건. 안 줄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명검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그래. 휴식 대신에 돌아다니면서 찾자. 일단 이걸로 조금 잡으면서 휴식할 땐 휴식하고 그렇게 할 뻔 해보죠. 마네킹이요? 돌주가 또 따로 얻어야 돼가지고. 마네킹 있는 곳까지 가면은 킬 수치가 또 꺼질 거예요. 자, 제작된 창으로도 한번 싸워봅니다. 얘는 바로 부서지겠죠? 잡아요. 되냐 이거? 오, 위험해, 위험해. 안 좋은데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죽어. 이거 잡으면 죽어요. 잠시만.
일단 얘네들을 딴 데로 유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다음 단계 가면은 달리기 행동이 안 되니까 골로 가거든요. 좀 낮추고 각을 보면서 최대한 해보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 좋아요. 위로. 자, 한 바퀴 돌고. 다시 고. 오. 그래도 이것만 다 잡으면은 나오겠는데요? 카타나 소리 할 수 있게. 단조원의 명함만 나오면은 무기 완벽하게 뽑을 수 있어. 오씨. 에헤이. 오. 빨리 뽑아야 돼. 다음 단계야. 휴. 마지막에 살짝 위험했네요. 좀비가 적더라도 저 정도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와, 이거 부셔버렸네, 이놈. 부셔버렸네요, 저거. 여기 제가 놨던 의자. 부셔버렸어요, 애들. 못 앉게 부셔버렸대? 일단 부선창 집어넣고. 이 쇠사랑도 집어넣고요. 레고도 많은 건 한 개 쓰고, 나머진 시체. 이렇게 잡았는데 안 나온다고? 아,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나와야지. 이렇게 잡았는데. 어, 이거 즐겨찾게 되어 있나? 소슴. 어? 초기 안 좀 뜬다. 살짝 쉬면서 찾아봐. 나왔다. 이거는 바닥에 그냥 떨어진 템이고. 저거는 벌목한 거고요. 아, 뭔 지렁이요. 돌멩이 줘봐. 돌멩이. 아, 리로를 할걸. 생각해보니. 아직도 검은색이네, 이거. 큰일 났네. 지금 1000마리 이상 있었나봐요. 한 1000마리는 잡.. 지금 500마리는 잡은 것 같죠, 대강? 300마리인가? 아무튼 약간은 잡은 것 같은데. 야, 키 스위치 꺼지는 거 아니냐 이거? 꺼질 때까지 잡을 수 있으나? 일단은 안 되겠네요. 커피 먹고
돌멩이를 어떻게든 찾아봐야겠는데? 위로 좀만 더 가도 되겠지? 눈이 떠야 한다. 어, 왔다. 가자. 여러 개 떴다. 한 개 더. 이거 돌멩이로 바꿔줘. 돌멩이로. 안 돼? 알겠어. 이걸로 조금 수리해볼까, 일단? 많이는 수리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엔 돌멩이도 모아놔야겠네요. 마네킹 같은 거 분해해서. 일단 꺼내요. 숫돌로 갈아보죠. 들어와. 아, 끝이네. 아, 이걸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자기 전에 한번 잡죠. 아, 이것만 많이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와봐, 얘들아. 갑시다. 약 한 개 더 먹어. 최대한 약을 먹어서 최상의 상태로 싸워야 돼요. 안 그럼 내 무기를 더 써. 자, 이렇게 잘 잡는데 이게 많이 없다니. 좋아요. 아, 갔어 벌써? 야, 이번에 좀 많이 뛴 것 같은데? 이거 못 잡아요. 이거 못 잡아. 잠깐만. 그냥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뒤로 가야 돼. 야, 이 죽 구워진 거 좀 보소. 잡을 만큼 시도를 해보고요. 환병 없나요? 아니, 이거를 환병으로 잡으면은 미래가 없는데. 자, 지금 여기서 쓸만한 게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다. 난 이거를 죽이러 왔어. 직접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일단 잠이나 잡시다. 내가 터트린 지 얼마나 됐지? 일로 유인하고 제가 자면은 제가 있는 데까진 못 옵니다. 소리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게 지금 물리고 있어서 그런데 이틀 뒤에 꺼지니까 곧 꺼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좀 크겠네요. 잠자기 온. 살짝 준비를 하고요. 돌 조각을 더 찾아볼까? 안개? 엎친 데 더 충격이네요. 뭐야, 때리고 있었어 너가? 메로나는 잘 나오셨나요? 약 한 85% 정도? 이제? 100%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뭐좀 추가하겠습니다. 혁지가 필요하게 되네요. 벨트 또는 집. 권총집하고 이중권총집. 얘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어. 파밍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자동조끼에서 창을 찾아보죠. 아 근데 파밍으로는 멀쩡한 창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왼손에 이거 들고 조사를 해볼게요. 안 나오나? 권총집 하나 나왔다. 딱 하나? 나 조금 더 이걸로 조금 더 소리할 수 있긴 한데요. 글러 먹었는데? 그다저 이번에도 아직 안 나왔네. 저 정도 잡은 걸로 아직 안 나왔어. 혁지로 얘 마저 수리해봅니다. 수리 성공률 66%네. 아 뭐야 다 썼는데 이거야? 13번 수리. 큰일 났는데? 작전상 후퇴? 역시 키스진 함부로 터뜨리는 거 아니다. 예상 범위를 훨씬 훌쩍 넘어서 애들이 와버리니까 안 되겠네요, 저건. 이제 여차범 보고 런합시다. 나는 이 땅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일단 잡아볼게 조금. 아직도 검은색인가? 검은색이긴 하네. 그래도 많이 줄긴 했네. 자, 줄일 수 있을 만큼은 줄여놓고 간다. 차로 밀어버리면요? 차로 밀어버리면은 지옥으로 슛? 바로 지옥 갈것 같은데? 저거 잡는 차량이 쉽지 않을 거다. 일단 최대한 잡아보죠. 창수 싸곤? 그다음 또 지심이 떴고요. 그래도 한번 갈 때마다 거의 한 100마리는 잡고 있지 않나? 의자를 하나 더둬야겠네요. 빠른 휴식을 해야 돼, 역시. 이 의자면 되겠다. 스스로 애들 줄게요. 이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로는 창수사답게 직접 잡으려고 합니다, 전. 갑시다. 내구도 벌써 막 갔네. 그쵸. 나한테 목공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수리해야 돼요. 가나다라 마바다 순서대로 하고, 아니 죽지 말고. 자, 가나다라 마바다 순서대로 하고요. 목공 풀 있나? 가나다라 마가 없네. 바로 시옷으로 가네. 가나다라 마바 4 아닌데? 그 글씨 순서대로가 아니잖아. 다시 보니까 아래에서 위군이요. 다시 보니 목공 풀이 없네요. 결국에 목공이 있을 뿐.
무기 내구도가 애매한데. 일단 이거 다시 끼자. 살짝 수리한 거. 악천후가 지금 오네요. 저거 소음기 안 끄는 건가요? 원격으로 끄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밍이 오기 전에 잡으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틀 뒤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래. 잡죠. 자, 침착하게. 안전하게 잡아요. 아, 꺼지는 거 두려운데. 저기 꺼지면 진짜 지옥이 되거든요. 갔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네. 제작간 차. 내구도 제일 안 좋은 무기. 야, 결국 이 창을 쓰게 되는구나. 좀비의 양은 역시 무한한가? 아직도 검은색이 안 없어지고 오히려 모이고 있어. 아직도 오고 있어. 일단 제작한 창. 부서지는 거 유의해야 돼요. 아주 쉽게 부서져요. 바로 부서질 듯? 좀 더 내고도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도 화력 자체는 좋아요. 지침. 아, 이거 안 되는데?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살짝 위험한 냄새. 아니다, 안 되겠다. 이거는 큰일 나. 이것도 살짝 휴식하면서 합시다. 쟤 뭐 메고 있는 거야? 어, 카타나 메고 있네. 카타나 그립스입니다. 카타나가 되게 안 지치긴 해. 됐어요. 이 정도 휴식하면은 얼추 맞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잡을까? 좀만 더 줄게요. 필요하게 될 거예요. 들어와. 위로. 야, 그나저나 키수가 단숨에 차긴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내실을 좀 다지느라 제가 키수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1일 100킬 분량 채우기 직전이네. 창 바로 부서지러 간다. 갔어. 하지만 문제없다. 이럴 줄 알고 저기다 떨어뜨려놨지. 보급. 봐요. 더 뒤로 가면 안 되는데.
뒤로 가면은 쟤도 또 건드려. 오? 검은색 사라졌다. 드디어 검은색 한번 사라졌네. 왜 안 들어가? 저거 슬슬 꺼지지 않아? 지금이라도 꿈을 꾸듯이 한번 해보자. 나왔을 수도 있어. 군용배낭 다시 들어요. 사실 내 목표는 단조원의 명함만 나오면은 그때는 런해도 돼. 어? 뭐야 나왔어! 뭐야 진짜 나왔잖아! 잠깐만. 어차피 저거 지금 잡는 건 불가능해. 일단 목표는 이뤘어. 이게 나왔거든요? 저것들이 흩어져가지고 난장판이 되긴 하겠는데 일단 이거 얻어서 무기만 챙기게 되면 무전기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군용무전기는 제가 그 루이빈 입구에서 파밍했습니다. 곧 있으면 꺼지거든요? 이틀이 지금 지났고 얼마 안 남아서. 야 딱 그래도 저거 딱 한 개 운 좋게 나왔네. 이때 한번 나왔네요. 기다려. 강해져도 돌아올게. 딱 기다려. 딱 한 개 운 좋게 나왔네. 여기서 그것도 여기서 나왔어. 튀어요. 저거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저기 터진 다음에 착으면은 끝까지 따라올 거예요. 키스위치 데리러 올게! 기다려! 다음에 보자고! 일단 저 이쪽 길은 이제 마비되겠네요? 이쪽 길은 이제 못 가네. 괜찮아, 무기만 뽑으면 돼. 밑작업을 내가 충실히 해놔가지고 얘 이용해서 딱딱딱 진행하면 될 거야. 그래도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네요. 조금만 가까웠어도 이게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집에 가면 될 텐데 제가 거기를 이미 거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수학은 있었다. 야 이게 나왔다. 이거 나올 확률 좀 낮은데 아 그래도 수학은 있네요. 다행이네. 들어가요. 오우 나 그래도 좀 다행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 스토리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확률 몇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제작자가 몇으로 해놨는지 잘 모르. 근데 좀 낮을 겁니다. 저거 있으면 뭐 만들 수 있나요? 저게 있으면 놀랍게도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해야 될 게 많아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이 명함을 읽으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장난감 카타나? 웬 장난감 카타나? 아무튼 이거 분해서 다 넣어놓을까 일단? 겸사겸사? 하. 전기랩. 전기책 읽었어? 읽었지. 뭐 별 의미는 없는데 분해해놓자. 분해. 너무 나요. 이제 부서진 나가마키는 재련해서 살릴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충분히 하고요. 이것도 넣어놔. 물 마시고 나가마키 수리 안되나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수리 안될 만큼 수리를 했는데요. 그거 말고 다시 재련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재련 어딨어. 요거를 제작 도우미에서 재련을 할 수 있습니다. 창수사라길래 로스트 아크인줄. 아 이것도 로아 하시는 분들이 또 왔군요. 창술사? 창 준분가긴 하지. 창술사보다 얘가 더 셀걸?
창수사? 총검은 못 만드나요? 하라면 할수 있긴 한데요. 그총 갔을 때. 총기 가면 할수 있죠. 창지기하고 창수사 중에 뭘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창지기보다 창술사가 좀더 흔하더라고. 자주 쓰는 단어더라고. 일단 요거 이 툭주를 열려면은 요거를 읽고 주문서로 천장을 모아야 돼요. 미리 밑작업은 해놨는데, 요건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것도 이거 열기 시작하면은 또 해야 될게 엄청 많아져. 자, 일단 벌써 8시군요. 일단 오늘 존보이드는 여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군요. 다음에 창수사는 이걸 토대로 한번 카타나 스토리 진행하면서 최고의 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존보이드는 여기까지.